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박범계가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한명숙이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한만호의 감방 동료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당시 수사팀 검사가 위증을 강요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지난 5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퇴임한 그 다음 날입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이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요. 뭐 세 번에 걸쳐서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가 한번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했고요. 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모두 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는데, 이번처럼 무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처분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어제 그래서 박범계가 콕 집어갖고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거기에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임은정 연구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조남관 직무대행이 그야말로 묘수를 뒀죠. 대검 예규에 보면은 대검 부장회의 7명 말고도 고검장 6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검 예규가 있어서, 지금 대검 부장들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명은 이른바 친정부 검사로 얘기됩니다. 신성식 반부패 부장, 이종근 2라고 알려진 그 박은정의 남편이죠. 이종근 형사부장, 그 다음 이정영 공공수사부장, 이 3인은요, 윤석열 징계 때 거기 앞장섰던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 사건을 또 기소를 해야 된다고 우겼던 민변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 그 다음에 추미애가요, 자신의 한양대 법대 후배 고경순 여성 검사장인데, 여길 대검 공판 송무부장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7분의 5가 대검 그 부장 7명 중에 5명이 친정권 검사로 얘기되니까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 대검 얘기를 들어가고 고검장 6명. 이제 이 고검장 6명은요, 작년 말에 그 윤석열 징계 국면 때 추미애가 직무정지 2개월 내린 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던 그 6명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 고검장은 그 검찰의 최고 지성이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 고검장은 검찰의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들인데, 이 6명을 넣어서, 그래서 7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13명의 조남관 총장 대행까지 하면 14명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무려 13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불기소하는 게 맞다. 무혐의 처분한 그 지난 그 5일에 처분이 맞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10표. 10표. 기소해야 된다라는 게 2표. 기권이 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검 부장 7명 중에 5명이 친정권 인사인데, 이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기소 의견. 이게 아마도 한동수하고요, 이종근 같고요. 나머지 신성식, 이정현, 고경수는 여기서 일탈했어요. 이탈을 해가지고 두 명은 기권으로 갔고, 아예 또 그 중에 한 명은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 원래 대검 처분이 맞았다라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 내부조차도, 친정권 인사, 검사 다섯 명조차도, 그냥 이탈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꼴이 됐고요. 이 사건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는 그야말로 검찰 내에서 망신살도 뻗치게 되고, 권위, 장관으로서의 지녀야 될 최소한의 권위조차도 이제 상실해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상철 서울 고검장을 비롯해서 고검장 전원은 이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게 맞다. 거기에 이제 표를 던졌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친정권 검사 대검 부장 5명 중에서도 세 사람은 이탈을 해서 두 명은 기권을 했고 한 명은 여기 고검장들 의견에 동조를 했다. 그런 겁니다. 이 보니까요. 예. 이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 갖고요. 오후 2시 30분까지 예, 한 3시간 가량을 사건 기록 검토를 먼저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그때 담당했던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 이 허정수 과장은 무혐의 처분한 게 맞다 하는 거고요. 근데 임은정 감찰 정책 연구관, 여기는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질의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쯤 돼서 이제 사건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밤 11시 정도에 표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예, 원래는 조남관 총장 대행하고 예, 그 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표결에서 빠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빠지기로 한 이유는 한동수의 경우에는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빠지는 게 낫고 조남관 이제 총장 대행은 이 대검 부장의 회의를 받아서 회의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예요. 최종적인 결정권자니까 빠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동수가 자기가 표결에 참석하겠다, 표결하겠다,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좀 그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하고요. 설전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 조남관 저기도 총장 대행도 그럼 표결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대검 부장 7명 전원, 고검장 6명, 플러스 조남관 총장 대행까지 14명이 이제 표결에 한 건데, 10명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2명이 기소. 이게 아마 한동수하고 이종근이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 2명은 또 기권을 했다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갑자기 이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또 한동수하고 이종근, 그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2라고 해갖고, 그 이용구 법무장관 그 SNS에도 그렇게 이종근2로 나왔던 그 인물. 여기가 갑자기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명 투표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도 무기명 투표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기소해야 된다. 그쪽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려다가 이것도 이제 다수결, 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명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된 거는요. 이거는 뭐 사필 규정이죠. 사필 규정인데 사실 이게 작년에 이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여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그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줬던 건설업자 한만호의 깜빵 동료인 한모는요 이게 사기 뭐 등등으로 징역 20년이 결정이 돼서 지금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친정권 나팔수 방송인 시사타파 뉴스타파인가요? 하고 또 MBC하고 뭐 이렇게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당시 수사팀이 그 한만호의 깜빵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를 했다. 근데 이 이제 시사탑하고 MBC에 인터뷰한 이 한모, 사기 전과자 한모는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걸 검찰이 자신의 다른 김모, 최모 이 두 사람에게 위증을 강요한 걸 옆에서 봤다. 이런 식의 이제 증언을 이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뒤인 5월에요. 김태년이 그 뭐라고 했냐면 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를 씌워 한명숙 한 사람의 인생, 한명숙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 하면서 정치적 위압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했습니다. 이 사건 다시 재수사하고 뭐 진상규명을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던 건데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추미애가 한번 이거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배당을 할 것인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하라 그랬는데 추미애는 그거 안 된다 했고 또 대검 감찰부에서 이걸 맡아야 된다. 한동수가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 증언을 했던 김모 씨와 최모 씨, 김모 씨와 최모 씨는요, 검찰에서 그 위증 그 당시 그 수사팀 검사로부터 위증하라고 하는 강요를 당한 적이 없다. 강요 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한명숙이 징역 2년에 유죄 판결, 그 다음에 추징금 뭐 8억 몇천만 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이 한만호 깜빵 동료들의 증언이 아니고, 김모 씨, 최모 씨의 증언이 아니고, 그건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명숙의 여동생, 아파트 전세 자금, 그 1억 원짜리 수표, 1억 원짜리 수표, 그게 한만호가 준 거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만호가 이제 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한명숙한테 2억 원을 또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 3억 원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당시 대법관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3억 원은 분명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과반이 그것도 불법 정치자금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한명숙 유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도 않은 그런 법정 증언을 가지고 시비를 건 건데 결국은 어제 이렇게 결론이 남으로써 박범계는 망신살이 뻗치게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녀야 될 최소한의 권위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죠. 이 사기꾼 얘기를 들어서 결국 그 법정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의 일방적 주장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재발등을 찍은 격이다. 재발등 찍은 거다, 박범계가. 그리고 이게 검찰 내부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하고 나감으로써 검찰의 법과 원칙, 이 어떤 그 외풍을 막아주면서 그런 중심을 잡았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윤석열이 이제 검찰에서 나가면서 그런 그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이 박범계가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이게 결국 망신살 뻗치는 결과로 나오면서 검찰 내부가 오히려 좀 탄탄해지는 윤석열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거는 지켜나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저력을 과시했다는 점도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박범계는요, 이게 정치인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이 법률가로서 어떤 그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냐 정치인이냐 이 현직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박범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이죠. 비판을 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일방적 주장, 이제 MBC와 시사 뉴스타파 이런 그 친연 나팔수 방송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밀어주면서 이렇게 했다가 참 비참하게 끝났다 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채널A 사건에 등장했던 MBC에 허위 제보를 했던 제보자 X, 지모라고 하는데 지현진이죠. 지현진. 지현진이 이게 뭐예요? 사기 횡령 전과 5범이에요. 근데 지현진도 이 한명숙 그 모해 위증 사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지현진이 그 한동수 감찰부장 그쪽에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는데 그 지금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기 전과 확정돼서 징역 20년 받고 그 한모 씨 그 MBC하고 시사타파에 인터뷰를 했던 그 사람이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폭로하려고 했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알았냐면 자신도 이 지현진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4년 2월에 변호인하고 접견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한모, 그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모를 만났는데 그때 그 한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 지현진도 작년 12월에 한동수에게 그런 그 의견서를 냅니다. 그런 의견서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다 그쪽 작품 아니었느냐. 항상 등장하는 게 지모가 그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유시민이 돈 받았다라는 걸 한동훈이 그 이렇게 이철에게 증언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MBC가 등장하고 그 시사 뉴스타파 이런 데가 등장하고요. 여권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 한명숙 이 소동도 작년 4월에 MBC와 시사타파의 그 한모 법정 증언을 하지도 않았던 한모가 여기 등장하고 한 게 이 채널A 사건에 등장하는 지모 뭐 이쪽하고 다 기획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여하튼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허무하게 끝남으로써 박범계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수사지휘가 됐다. 검찰은 윤석열이 나갔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